안녕하세요. 여름에 아주 맛있고 건강에 좋은 열무김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열무김치는 치매 예방에 좋고 피를 맑게 하고 대장암 예방에 좋은데 우리 여름에 콩밭에서 뽑아서 바로 열무김치 만들면 최고 맛있죠. 오늘은 우리 업장에서 하는 걸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재료를 보면 여기 보여주셨지만 홍고추를 이렇게 갈아놔야 되고 쪽파 썰어놓고 그 다음에 풀을 미리 써서 식혀놔야 되고 그 다음에 양파를 갈아놓고 마늘 준비해놓고 새우젓을 좀 넣어줘야 맛있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그 다음에 설탕이나 또는 유수가를 넣어야 되고 매실 원액이고 이것이 멸치젓이었네. 간장하고 색깔이 비슷해서. 자, 그럼 과장님 그렇게 맛있다고 자꾸 사람들이 싸갔었는데 한번 네. 이거는 만들어 보시죠. 이거는 이제 양파는 이제 그 저기 멸치젓하고 가르고 저기는 마늘을 넣고 양귀 넣고 재료를 지금 다 넣고 섞고 있습니다. 가루 더 새우젓 풀 써놓은 거 이렇게 이제 계속 저고 우리가 요리는 알다시피 음식은 전처리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온갖 정성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얼갈이와 얼갈이 배추와 열무를 미리 손질해서 한 5-6cm 썰어서 소금에 1시간 정도 절여놨던 겁니다. 매실 조금 넣으시고 여름에는 설탕이 설탕이 넣으면 빨리 물르니까 유수갈 약간 넣는다고 하십니다. 이거 이제 2분만의 비법이죠. 고춧가루 참고로 열무김치가 맛있다고 식사 후에 이렇게 사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배추를 절였던 걸 열무를 넣어서 이제 섞어야지. 오랜 세월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수뚝 뭐랄까 쉽게 바로바로 해버리시는 이 능력이 참 이게 보통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업장용 조그마한 거고 업장용으로는 전혀 틀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막 그 재료를 갖다가 너무 막 치대면 또 진리게 돼서 맛이 없거든요. 뭔가 그런 과정 속에서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리고 잘못하면 흉내가 나버립니다. 그런 것을 안 하게끔 적당한 거리, 그 다음에 움직이는 횟수,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그래야 흉내가 안 나고 맛있지. 이렇게 해서 이제 며칠 삭히면 맛있죠? 네. 그래서 업장용 김치는 일반용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그 처리하는 과정들이 잘 되면 오히려 작게 하는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레시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방법.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밀가루 풀이 아닌
찹쌀이나 또는 메밀가루로 풀을 써서 넣게 되면 여름에는 물르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은 건강에 좋은 열무김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